안녕하세요. 동아재입니다. 오늘은 화순 도곡에 있는 담양 숯불갈비 전문점 화순 도곡 맛집 1위 시골돼지 담양 숯불갈비에 왔습니다. 넓은 주차장. 네, 여기는 1주차장이고요. 뒤로 돌아가시면 2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 온천 가는 대로변에 있어서 찾기 너무나 쉽고요. 광주에서는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는 맛있는 빵이 있는 카페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놀러 오기 좋은 화순 도곡 온천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키즈 카페도 인근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골돼지 담양 숯불갈비 한번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갈까요? 고기를 주문과 동시에 이렇게 맛있게 구워줍니다. 이게 바로 담양식 숯불갈비입니다. 저희가 주문한 갈비 2인분과 떡갈비예요. 노릇노릇 맛있게 주문과 동시에 구워줍니다. 그럼 맛있게 구워질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셀프 바가 준비되어 있어 드시고 싶은 반찬을 마음껏 더 갖다 드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맛있는 담양식 갈비와 떡갈비가 나왔습니다.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맛있는 담양식 숯불갈비 그리고 떡갈비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잘라볼게요. 짠! 먹음직스럽게 한입 크기로 잘랐습니다. 어떤가요? 바로 먹고 싶죠? 그럼 한번 더 볼까요? 이게 바로 담양식 숯불갈비입니다. 윤기가 흐르고 육즙이 가득.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이게 바로 떡갈비입니다. 윤기가 잘잘 흐른 떡갈비, 밥도둑이 따로 없겠는데요? 맛있는 담양식 숯불갈비 하나 먼저 먹어볼까요? 이번에는 떡갈비를 한번 먹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맛있는 냉면을 먹어보겠습니다.